오케이. 그래서 해리.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거의 제목이 뭐다? 시제. 시제였습니까? 시제는 무슨 시 하다시 부분 누가다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게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또 과거 시제일 수도 있고 went는 갔었다라는 뜻으로 고 속에 did가 들어간 거죠.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또 미래 시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무슨 시제? He's going to school. 무슨 뜻이에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라 그랬어. 예? 제거 프린트가 없는데요. 응? 네거 프린트가 없다고? 여기 있나?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he is going to school하고 he was going to school은 뭔가 좀 다르네? 그렇지? He was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He was going to school.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보고 언제 진행형이라고 했냐면 얘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고 is의 과거형이 was를 쓴걸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랬어. 근데 또 조심해야 될게 하나 더 있지. is라고 쓴 거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Going to go to school.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아니면 이건 무슨 시제야? 뭐라고? 미래 시제. 미래 시제 두 가지 얘기했었어. will 양념시 will 뒤에 뭐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will 뒤에 하다시의 원래 모습을 쓰든지 아니면 두 번째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얘기할 때는 뭐 뒤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써서 he is going to go to school의 뜻은 그래서 뭐였다? 그는 갈 계획이다 학교로 해서 이거 미래 시제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설명해 주면 내래. 알고 있어야 다 설명한 건데. 자, 그래서 진행형은 어떤 특정 시점, 만약에 am, is, are가 사용되면 현재 시점에 진행 중인 일, 또는 was, 또는 were가 사용됐을 때는 과거 시점에, 뭐, 5분 전에, 뭐,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거 하면 과거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일어난 시점에 따라서 am, is, are가 사용되면 was, were가 사용되면 과거 진행형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be 동사 am, is, are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거 ving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은 doing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doing의 두 가지 뜻이 뭐니까? 두니까 하다니까 하는 중인 하는 하고 하는 중인 같은 뜻이고 또두 번째 뜻 하는 중에서 it 뜻으로 사용돼서 이걸로 진행형 시제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는 요가 하는 중인 사람 이런 표현이 만약에 있다 치자. 됐습니까? 태권도 하는 중인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요가 하는 사람들, 태권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ing 붙여서 요 뜻으로 사용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거 진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앞에다가 뭘 써서 비 동사를 써서 읽고 뜻. I'm standing on a big rock. 의 뜻은 나는 서 있는 중이다. 큰 바위 위에. 난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중이다. 여기다가 어떤 말을 넣어도 되느냐? Now. Now의 뜻은 지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인데 그게 지금이죠. 현재죠. 현재. 지금을 현재라고 얘기하죠. 나는 현재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언제 진행형이라고 한다? 언제 진행형. 이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re? Are you standing?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묻는 말 I am, are you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ot을 넣는 방법인데 안 하는 중이다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으니까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am not, is not, are not 하면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She is not eating now. She is not eating now. 의 뜻은 그녀는 먹는 중이 아니다. 아니다. 그냥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지금 먹고 식사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문문 계속해서 누가다 진행형은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난 넣고 또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 제니 앤 켄 안만 길어봤자 위 우리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럿이야 데이. 그래서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래서 지금 음악 듣고 있냐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yes they do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g 붙이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네. 아 오늘 좀 너무 조금밖에 못했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ing 붙이는 방법 네 가지가 뭐냐 라고 물어볼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유형별로 네 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까? 과거 진행하고 다음에는 요거 좀 어려운 거 진행형으로 표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텐데 해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들어봐야 될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하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듣고 또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추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미래 시제 두 가지 방법 양념시 will과 그 다음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오는 거 설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